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ANT 황성입니다. 오늘은 좌식 업무를 많이 보시고 또 컴퓨터 업무를 많이 보시는 분들을 위한 움직임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컴퓨터를 장시간 하시다 보면은 크게 나타나는 통증이 목 통증하고 이제 등 통증이죠. 등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날개뼈 사이에서 이 척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이제 찌릿한 통증이나 이제 흔히 결리는 듯한 통증, 결리는 듯한 어떤 단 걸리는 듯한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 보통 목 같은 경우는 바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에 가장 많이 통증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많이 뻐근하기도 하시고요. 그랬을 때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요. 특히 등보다 목 같은 경우는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건데 좀 징그러우실 수도 있어요. 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신경들하고 이제 주변 근육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좌식 업무를 하시다 보면 목이 보통 이렇게 나오시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이 생기게 됩니다. 각이 생겼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은 신경들이 압박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근육을 담당하는 신경들이 압박이 됐기 때문에 주변 근육들이 제대로 일할 어떤 여지를 만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모션을 좀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목과 관련된 움직임하고 두 번째는 등, 이 날개뼈 사이의 통증을 좀더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움직임을 좀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게 복잡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선생님들 한번 이 뒤통수 있죠? 뒤통수에 한번 손을 한번 대보시고요. 눈을 한번 감아 보신 다음에 눈을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눈을 감고 뒤통수에 손을 이렇게 뒤통수 만져 보시면은 움푹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손 느낌 보시면은 눈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 손을 툭툭 치는 어떤 그런 움직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뒤통수 움푹 들어가는 곳에 손을 얹고 눈을 좌우로 움직였을 때요. 그게 뭐냐면은 뒤통수에 있는 근육들과 안구 근육들은 상당히 밀접한 어떤 관련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반대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눈을 움직여서 목 근육을 완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릴 거예요. 제첫 번째는 뭐냐면요. 선생님들 이 뒤통수 아까도 만져봤던 거 있죠. 바로 움푹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자, 엄지손가락으로 이런 식으로 쭉 눌러주세요. 움푹 들어가는 부분에 쭉 눌러주실 거예요. 근데 이때 약간 찌릿하는 느낌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부분. 그 부분을 살짝 눌러주시고요. 눈을 좌우로 움직여줍니다. 눈을 감고요. 눈을 감고 좌우로 움직여보세요. 눈을 감고 좌우로 쭉쭉 움직여주세요. 손가락의 압은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마시고요. 시원할 정도로만 눌러주세요. 그래서 30초 정도 계속 누르신 다음에 눈을 좌우로 움직입니다. 30초 누르시고, 그 다음에 눈을 좌우로 30초 동안 계속 움직일게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선생님 누르신 압력 중에, 왼쪽과 오른쪽 중에 상당히 좀 아픈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좀더 집중적으로 눌러주시고요. 호흡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0초가 끝났으면요. 이번에는 똑같이 압력을 유지한 상태로 눈을 위아래로 그대로 왔다 갔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요. 그대로 30초 동안 다시 또 해줍니다. 눈을 움직이셨을 때는 눈이 짝깔짝깔 움직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가셨다가 오셔야 돼요. 자, 이게 또 끝났으면요. 이번에는 눈을 시계 방향으로 이제 30초 동안 계속 굴릴 겁니다. 눈을 감으신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하셔도 되니까요. 쭉 한번 움직여 보실게요. 그 다음에 시계 방향 끝났으면 반시계 방향으로 눈을 돌리면서 손가락의 압력을 그대로 유지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통 만지시는 부분이 이 부분일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은 이 부분일 겁니다. 뒤통수가 이렇게 뽀록 튀어나온 데 있고 그냥 양 옆을 만지실 거예요. 만지셨을 때딱 거기를 만지셔야 되는 건 아닙니다. 주변을 이렇게 만져보시고 나서 좀 시원한 부분, 아픈데 시원한 부분을 그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반시계 방향이 끝났으면은 이제 그 상태에서 눈 한번 다시 떠보세요. 그 다음에 목을 한번 움직여보시고, 한번 쭉 한번 돌려보세요. 확실히 좀 뭔가 달라지실 거예요. 두 번째 움직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날개뼈 사이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날개뼈 사이에 보통 이 부분이 많이 아프실 거예요. 그죠? 이 어깨뼈는 이 등뼈와 떨어져 있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가짜 관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어깨뼈를 유지해주는 관절 중에, 뼈, 근육 중에, 전거근인, 즉, 앞톱니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앞톱니근을 잠깐 활성화시켜서 이 주변의 근육들을 긴장을 시켜줄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아팠던, 이 날개뼈 사이에 아팠던 것들을 좀 시원하게 만들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요. 기대셔야 됩니다. 벽에. 벽에 기대시는데 발 뒤꿈치를 완전히 딱 붙이지 마시고요. 자, 기마 자세처럼 살짝 앞으로 무릎을 굽혀주세요. 살짝 무릎을 굽혀진 상태에서 그대로 만세자를 합니다. 그때 이때 중요하신 게 팔꿈치가 벽에 붙으셔야 돼요. 붙으신 상태에서 분명 허리가 이렇게 뜨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허리 뜨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는 허리가 손바닥 두개 정도 겹친 높이만 살짝 뜨셔야 됩니다. 너무 미친 듯이 뜨면 안 돼요, 선생님들. 그래서 분명 팔을 올리실 때 허리 이렇게 뜨시는 분들 많거든요. 하실 때 팔을 올리실 때 최대한 허리가 안 뜨도록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뒤통수 붙이시고요. 뒤통수가 이렇게 떠시면 안 돼요. 뜨시면 안 되고 턱을 살짝 당겨주셔야 돼요. 뒤통수랑 이 팔꿈치랑 손등이 닿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허리는 이렇게 뜨시면 안 되고 허리는 두 손바닥이 요추, 즉 허리 부분에 닿을 정도로만 살짝 당겨주세요. 이 포지션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V자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가셨을 때 팔꿈치와 손등이 계속 벽에 닿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 팔꿈치와 손등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전까지만 딱 멈춰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하나, 둘, 셋, 넷. 허리 이렇게 뜨시면 안 돼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그 하시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팔의 움직임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이 날개뼈 있죠. 이 날개뼈가 직접적으로 쭉 계속 움직이는구나라고 인지를 하셔야 돼요. 느낌을 느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냥 느끼지 않고 그냥 막 막무가내로 그냥 횟수만 채우려고 하시다 보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근육들이 잘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런 식으로 팔을 대고 쭉 하셨을 때 날개뼈가 이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는 걸 선생님들이 인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다시 한번 다섯 번만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뜨시면 안 되고 이렇게 뜨시면 안 되고 턱 당기시고 가슴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허리 부분에 두 손바닥만 두 손바닥 높이만 유지한 쪽으로 둘, 이게 좀 쉽다 싶으시면요. 일자로 가세요. 일자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날개뼈 사이의 근육들이 움직이고 수축된다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이때 허리가 뜨시면 안 되고요. 허리가 뜨기 전까지, 즉 팔꿈치나 손등이 뜨기 전까지 바닥 이 벽에서 뜨기 전까지만 해주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좀 해주시면 되게 좋으세요. 저도 지금 작업하다가 아파서 했는데 그거 찍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